우리 그때 내가 아마 끊고 간 부분에서 내가 오늘 설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해서 설명을 할게. 자, 그때 106페이지 2번에서 recommend에서 끊고 갔을 거야,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 팔기로 하세요. 자, 우리 recommend가 뜻이 뭐지? recommend 뜻이 뭐예요? 추천하다, 권유하다라는 동사지. 자, 내가 적어줄 테니까 다 적어. 잠깐만. 아, 거기서 끝났어. 우선 요것도 적어봐. 혹시 내가 지금 적은 동사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우리 suggest 뜻이 뭘까요? 제안하다. 자, order. 이거 주문하다 아니야. 여기서는 명령하다야. require는 요구하다. 자, insist 주장하다. 자, recommend 권유하다인데 이게 앞에 따서 외워줘야 돼 이거는. 자, 제안 명령 요구 주장 권유. 제안 명령 요구 주장 권유. 그러면 뭐 우리가 제안하다 할때 suggest만 있는 것도 아니고 propose도 있고요. 명령 동사가 우리 command도 있고. 야, 요청 동사는 뭐 ask, require, demand, request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여기랑 다 유의어는 똑같이 쓰니까 잘 적어봐. 요나 적었어? 다 적어야 돼. 이게 뭐가 중요할까? 내가 요거 뒤에 이제 대절이 따라 나온다. 적었으면 좋아. 당연히 대절이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얘네 의미 자체에 얘들아 뒤에 shoul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 해야 한다라고 권유하다. 그 우리가 should를 뭐라 그러면 당위성이라고 해. 이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요 동사에 이제 주어가 오고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따라 나와요.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문법이야, 얘들아. 어? 고등학교 문법이야. 모르면 못 풀지. 자, 잘 들어봐. 근데 문제가 should가 들어갔다? should가 생략이 될수 있어. should가 조동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이유가 조동사면 포인트가 뭐야? 뒤에 누가 따라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를 딱 빼고 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남아? 그치? 그러면 뭐가요? 그게 뭐긴?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한번 써볼게. 자, 나는 너한테 제안해. I suggest you. 뭘 제안해? 너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 라고 제안하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야. 친절해야 해. You should be kind. 이렇게 쓰지. 잘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kind to you. 이렇게 썼어. 근데 뭐가 된다고 여기서? should가 생략이 되면 어떤 모양이 나와? You be kind to you. 이런 문장이 나와. 그러면 이제 봐봐. 니네가 보면은, 어이구, 이거 문장 틀렸어요. You be가 어딨어요? You are이죠. 니네가 틀린 거지. 이게 맞는 문장, you be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you be가 말이 돼, you be? 안 되잖아. 근데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나중에 you be kind, 이게 뭐야? 틀렸어. 근데 아, 그 suggest 동사가 있구나. should가 들어갔던 아이가 빠진다. 3인칭 단수도 전부 동사 원형 나와, 여기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봐. 너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be, you should not be rude. 이렇게 쓰지. 해봐. 그럼 어떤 문장만 남아? You not be rude만 남아. 맞는 문장이요. 적어놔 그러니까. 다 적었니? 아니 이게 눈동자를 보니까 올라온 눈동자도 없어. 아니 진짜? 아니 저거 You be가 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 You be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볼게. 자, recommend. 아, 어쨌든 여기 지금 보니까 we decrease하고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should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게 얘들아 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고 뭐 그거 어저께 뭘 봤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럴 때 시제 맞춰 들어가 줘야 돼서 우선은 선생님이 기본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 recommend 동사 때문에 should가 빠져 있고 해석해 봐. 연구자들이 딱 권유하는데 우리가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권유합니다. should가 들어가고 빠진 문장이야. 자, 뭐를 감소시켜야 돼? 우리 그때 antibacterial soap이라 기억나지?
그치, 우리 항균성 그거. 우리의, 여기 나와 있네. 항균성이 그 손세정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권유를 한대. 자, 품마 위치, 이렇게 물결무늬 치면, 우리 이번에 청덕중학교 내고 시험 범위였지.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쭉 가야 돼, 해석을.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되겠지. Will benefit. benefit 동사로 뜻이 뭔데? 혜택을 주다, 이득을 주다, 도움을 주다라는 동사야. 위치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우리 보스는 상관접속사 누구로 연결해? 접속사. 보스 A and B지, 그치? 자, 우리의 건강과, 자, 대신 왔다. 내가 요번에 얘들아 특강 들으라 하고 온 얘기가, 내가 요번에 니네한테 대명사 엄청 중요하다 그랬지?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that of the environment 해석해볼까? 환경의 그것 둘 다에게. 자, 우리, 자, 적어볼게, 옆에다가. 대신아 도스. 대세 복수형이 도즈지? 그치? 이제 앞에서는 앞에 나오는 명사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단수 명사는 대수로 받고 복수 명사는 도즈로 받아. 그럼 해석해볼게.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핸드소벨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득을 줄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그것 둘 다에게. 그것이 가르치는 게 앞에 누군데? 찾아봐. 뭘까요?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그것에게. 아니지. 명사인데 건강이야. 알겠어? 우리 육신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 둘 다에게. 그러면 건강이 단수잖아. 그래서 그걸 대수로 받아준 거야. 다시 쓰기 싫으니까. 영어는 반복 싫어해. 그치? 환경의 건강 둘 다에게. 자, 도움을 줄 건데. 그러면 자, 우리 콤마 위치에서 위치가 누굴까? 누가? 누가 지금 배너뜨 해줄 거야? 위치 선행사 찾아봐. 앞에 문장이지. 우리가 엔티박테리얼 핸드솝의 이 사용을 줄이는 거지. 그치? 앞에 문장이니까 엔드 이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거 우리 시험에 들어갔어도 얘들아 자꾸 안 하면 까먹어. 엔드 이스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They say frequent washing with regular soap에서 자, 끊어볼게. 이제라 동그라미 쳐라. 자, 주어가 길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면서 얘들아 이 말하는 동사 뒤에 대신한 접속사 빠져있고 문장 예부터 시작을 하거든. 자, 동사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옆에 들고. 자, 주어가 길게 나와 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앞에서 누구누구 지어가야 돼? 전치사구 지워. 자, 전치, 자, 우선 적어봐. 전치사구. 구라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거야. 투부정사. 자, 분사. 뭐 분사는 ing나 ed로 끝나는 게 분사겠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구, 관계사구.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야? 공통점으로 전치사,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 하는 역할. 수식어. 이제 수식어 다 삭제하고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frequent washing with regular soap에서 전치사가 어디 보이네요? 선생님 지워도 돼? 찾아봐. 전치사 어디 보여? with regular soap을 지워버려봐. 그럼 누구만 남아 있어? frequent washing이란 동명사구만 남아 있지. 단수치기도 해야지. 그치? 거기다 술집 시켜줘야 돼. 자, 뭐 그들이 가르치는 건 누구겠냐? 연구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frequent 뜻이 뭐야? 잦은, 빈번한이란 형용사야. 잦은 이손 씻기 뭘 가지고? 일반 비누로 손 씻는 것이 is enough to remove germs from people's hands. 자, remove 뜻이 뭐니? 리무버, 아, 여자들 화장 지울 때 리무버 쓰잖아. 뭐야? 지우다, 없애다. 자, 리무버 어떻게 쓰냐면 전치사 같이 운다. A from B. B로부터 A를 없애다. 자, 리무버 유의어 뭐 있어요? 야, 선생님이 이거 돈안 주고 다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알려주고 다 적어, 이거. 그치? 다 적어야 돼.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제거 동사 eliminate도 있어요. Get rid of. 이런 거 전부 뭐야? 유의어지. 유의어 모르면 문제 못 풀어야죠. 고등학교 가서요. 전부 다 바꾼대요, 선생님들이. 그치? Remove, eliminate, get rid of 다 없애다, 제거하다 동사야. B로부터 A를 없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것도 여기서 하나 배워갑니다. 굳이 손세정제 막 그런 거안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게 enough, 어떻대? 충분하대. 뭐 하기가? 없애기가 뭘 없애요? Germs 이름은 예쁘지 점이 뭐야? 점 이름 되게 예쁘지 뭐야? 세균을 어디로부터? 사람의 손으로부터 없애기 충분하대. 자 앞에 잠깐 볼게. 자 얘들 여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일까? enough가 뜻이 뭐야? 형용사로 충분한 이제
형용사 누가 수식해? 부사야, 부사용법이야. 알겠지? 바로 뒤에 붙어있지? 하기가 라는 형용사 수식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야? 3번이지. 손 전용 항균 비누는 건강과 환경이 해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아유야, 도현아, 우리 선생님 수업 잘 듣자. 응? 내가 부탁 좀 할게. 난 진짜 그래도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면 나랑 고등학교 때 인연이 돼서 만난 아이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 아, 조금만 일찍 만나서 좀 이렇게 잘 알려줬으면 얘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우심이 많아서 내가 좀 나랑 일찍 만났으면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여기 와서. 자, 우선은 우리가 하나 넘어가보면은 106페이지에 4번도 한번 볼게. 자, 4번 제목이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이에요. 우선은 제목은 얘들 학교 내신 가면 선생님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내기 때문에 단어가 막 위에 나오지 않은 단어도 나와. 제목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내가 얘기하지만 제목, 주제, 명령, 아, 제목, 주제, 주장, 요지 전부 한 통 섞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 찾아주면 돼. 자, 4번에 2006년에 그랬다. 얘들아, 이렇게 2006년에 하면서 인 플러스 과거형도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없는 시제 뭐 있어? 일도 당연히 못 나오고 또 현재 완료 못 나오지. 그치? 지금까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자, 2006년에 그레이머드, 우리 머드 뭐냐? 진흙, 회색 진흙이 시작했습니다. flowing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공통점. 뒤에 투부정 사랑 동명사 다 가능하니까 얘네 to flow로 바꿔두든지. 그치? flow가 뭐예요? flow, 흐르다, flow 비슷하잖아. 그치? 자, from에 붙으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gas exploration site가 보이는데 이 site가 그냥 부지야, 땅이거든. 탐사지야, 탐사지. 다시 말해서 이 게스를 조금 탐구해 보려는 그 부지에서 회색 모드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대. 자, 어디에서? In East Java, Indonesia. 바로 묶어볼게. 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자바에서 그랬어. 얘들아, 우리 문장에서 in plus 이런 아이가 어우, 지금 인도네시아의 동자바에서가 역할이 뭘까? 부사야. 장소 부사야. 이제 내가 관계 부사 나중에 얘기할 때 잘 알아도 이런 거 in plus, 장소 부사, 시간 부사 다 부사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 탐사지에서 지금 회색 진흙이 나오기 시작했다네. The site, 자, 그 부지는 is now referred to as 뭐지?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 이거 부동사야. 자, refer to A as B. 복잡하네. A를 B라 칭하다. 빨리 스피드하세요. refer to A as B. A를 B라 칭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책에다 보니까 꼴이 이상하게 돼 있잖아. 어떻게 돼 있어? B, 비동사 나와 있고 referred to 이렇게 나와 있네. as 뭐가 이상하지? 왜? 수동 구조 되면서 얘들아, 이 A가 조로 빠져나갔다. B, PP하고 to 그대로 내려오고 as 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뭐뭐라 칭해지다 이렇게 써져. 뭐뭐라 칭해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회색 워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부지가 뭐라고 이제 칭해지냐면은, 자,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 얘기야? 루지 머드 볼케노. 자, 우리 볼케노가 뭐야? 그러면 얘가 이제 루지 진흙 화산으로 불려진대요. 자,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other volcano first started erupting. 자, 우리 erupt 뜻이 뭐야? erupt. 이게 뭐야? 분출하다. 분출하는 게 erupt야. 그치? 자, 그러면 years 뭐야? 수년이 have passed,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현재 완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재 완료 나와 있고 뒤에 since는 어떤 의미를 해석해? 이래로. 그치? 얘들아, 니네 since 보면은 새우깡 앞에 먹을 때 좀 봐봐. 이렇게 써줬어. 먹기만 하면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1973년부터 나온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since 뒤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은 현재 완료 따라 나와. 그러면 언제 이래로 지금 수년이 흘렀냐면은, 자, 그 진흙 화산이 first started erupting.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공통점 뭐라고? 그럼 이게 뭘로 바꿔? to erupt. 자, 그 진흙 화산이 처음 분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수년이 지났대. 야, 분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니? 과거지.
자, 그때부터 얘들아 since 마법이야 since는 since는 붙으면은 어 그때부터 since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의미로 현재 완료가 따라 나. 그러면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이라서 지금도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지금도 허, 얘 계속해서 나오고 있대. 무섭지? 아 어쨌든 얘들아 감은 오지. 아 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진흙 화산에 대한 얘기래요. 자 그러나 thousand people who lost their homes 여기 괄호 묶고 이렇게. 이게 무슨 절이야? 관계대명사 절. 그렇지? 자 그러면 무슨 역 주격 뭘로 바꿀까? 네. 근데 아까 선생님 관계대명사 절이 전부 뭐라고? 수식절. 그치? 그럼 이게 빼야 돼. 얘가 주어야 동사는 are. 그치? 이렇게 스위치 시켜줘야지. 이제. 그러면 그들의 집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 뭐 때문에 잃었을까? 화산 폭발 때문에. 그치? 이런 사람이 are still living in temporary shelters.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temporary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반여가 있어. 우리 temporary가 뭐예요? 임시의란 뜻이야. 임시의 일시적인. 같은 단어가 뭐냐면 유의어 다 적어라. provisional. 일단 우리 임시 일시적인의 한국말 반대말이 뭘까? 영구적인 아니야? 영구적인. 뭘 어떻게 써요? permanent. permanent. 자, 그러니까 이 유의어 반여 있는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해 줘야 돼. 그렇지? 왜냐면 나중에 뭐 내용일지 찾을. 아, 그게 임시로 끝났어요? 영구적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자, 뒤에 나온 쉘터 뭐야? 쉘터. 쉼터네, 얘들아. 쉘터가 비슷한 쉘터, 쉼터. 알겠지? 임시 보호소가 쉘터야, 그렇지? 왜냐면 집을 잃었잖아. 그 사람들 여전히 임시 보호소에 살고 있대. 어, 야, 지금 되게 슬픈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자, and there is no sign. 자, sign이 뭐야, sign? 니네가 아, 이거야, sign? 이거야? 조짐, 징후가 sign이야, 그치? 야, 비가 올 좀 징후가 보이네? 그런 게 sign이야. 자, 근데 어떤 징후가 없대? 자, 대부터 또 가로 열어요. That the floor of mud is going to stop anytime soon. 자, 이렇게 가로.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나온 대신 누굴까? 관계대명사 같네. 앞에 명사가 있고. 근데 그럼 관계대명사는 사실 뒷문장에 어때야 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없으면? 어, 그럼 얘들아 부서 봐봐. 뒤에 주어가 있지. 그치? 어, 근데 stop이라는 동사가 멈추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멈치다라는 자동사도 돼. 그러면 니네가 한번 여볼게. 얘가 뒷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냐? 아, 지금 이 진흙에 흘러가는 게 멈출 것입니다. 사인을 이렇게 들어가? 아니야, 이 뒷문장이 완전하네. 그럼 얘가 누구야? 이 대신 아시는 분? 동격 접속사. 동격 접속사. 다 적어. 어, 동격 접속사가 뭐예요? 자, 동격 접속사는 대만 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앞에 명사가 있어. 관계대명사처럼. 어떤 구조냐면 명사가 있고 get을 썼는데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 근데 하나 이제 어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랑 어떻게 찾아요? 구별해요? 자, 잘 들어봐. 여기 동격 접속사 앞에 나온 명사는 물질 명사가 거의 없어. 추상적인 명사에 대한 몇 개를 적어줄게. 진짜 많이 나오네. The fact that이야. 뭐뭐라는 사실. The idea. That. 이렇게 써. The idea. 내 뭐뭐라는 개념. 뭐뭐라는 루머. 루머가 뭐야? 소문. 자, 뭐뭐라는 가능성. The chance. 자, 뭐뭐라는 자 뭐할까? 아, 뉴스 썼지. 아, 뉴스 안 썼네. 뉴스 소식. 점점점 웃어요. 이런 것들이 동격 접속사 개수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 무슨 얘기야? 뒤에 문장과 얘가 동격이란 얘기가 같다란 얘기인데 얘네 봐봐. 사실, 개념, 소문, 가능성, 소식, 명사잖아. 물질 눈에 보여 이 명사? 안 보이잖아. 이렇게 추상적 개념의 명사들이 동격 접속사 개수를 많이 가져.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럼 어쨌든 이게 사인이랑 뒷문장이 같아요. 어떤 사인이 징후가 안 보이냐면은 이 진흙의 흐름이 is going to stop. 멈출 것이다 라는 징후가 안 보인대. 자, anytime soon. 머지않아. 아, 그럼 얘들 봐봐. 딱 느낌이 하, 심각하네. 이제 아 이게 멈췄으면 끝나는데 아직도 얘네는 임시 보호소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멈출 것 같지가 않대. 자, it is flowing at the rate of more than 100,000 cubic meters가 보이지? 앞에 잠깐 봐. 큐빅이 뭐예요? 원래 큐빅? 반지야? 큐빅 반지야? 큐빅이 입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터나 킬로미터 앞에 큐빅을 붙이면 3제곱이란 뜻이야. 3제곱. 그럼 우리 2제곱은 어떻게 써? Square. Square meter 이렇게 쓰거든. 뭐 우리가 난 수학 진짜 몰라요. 수학 잘 모르는데 평방미터 이러지. 근데 스퀘어이 정사각형이잖아. 평방이라는 의미로 스퀘어이 자 뭐 2제곱 이렇게 쓸 때 쓰고 큐빅은 3제곱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it is flowing 그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s 동그라미 치고 혹시 나랑 수업한 사람들은 내가 s 쓰는 조건 알려준대. 속각도 기억나? 속도 각도 온도 앞에 있습니다. 몸무게 속도로 몸무게 각도로 어떤 온도로 속각온. 도현아 우리 도현이 머릿속 왜 시끄러워? 만화가 꿈이야? 아니야 만화가 해도 되겠는데? 어이구 소질이 있네.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막 낙서하는 거 보면 얘 정말 미대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거기서 소질을 또 내가 찾는다. 그럼 추천할게. 알겠지? 이제 그러면 얘가 지금 흘러가는 중이야 진행형인데 어떤 속도? 레이트가 속도잖아? 야 지금 이게 뭐야? 10, 100, 1000, 10만, 1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속도로 흘러갔는데 얘들 뭐 계산 안 해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는 질감 느낌이 오네요. 그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대요. 어디냐? 자 그 다음 볼게. 자 per day가 뭐야? per day 하루마다 날마다 자 more than 50,000 people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have had to live. 자, 우리 had to가 뜻이 뭐야? 뭐의 과거형이야? have to의 과거형. 의미가 뭐야? 해야 한다. 어, 근데 이 시제 뭐야? 현재 완료지. 그렇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이 어디야? 탐사지. 자, and schools and factories. 그리고 학교와 공장이 have been covered in mud. 자, 여기도 볼게요. 시제 무슨 시제? 현재 완료. 무슨 태? 수동 태. 근데 앞에 잠깐 봐. 우리 비카버리라는 아이는 우리 수동 쓰면 뒤에 바이가 오잖아. 행위자가. 근데 이건 행위자가 아니라 뭐뭐로 덮여 있다 할 때 뒤에 전치사 누구 쓸까? 위에다 아니면 인을 쓴다. 두 개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랑 공장은 have been covered in mud. 뭘로 덮여 있어? 진흙으로. 어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야? 결과야. 그런 상태로 지금도 있다라. 얘들 니네 과거랑 현재 완료 차이가 어때? 이거 과거로 만약에 schools and factories 자, were covered in mud 이렇게 과거로 쓰면 어떤 의미야? 지금 상태 모르지. 그렇지? 과거 상태 말고 현재 완료로 써줘야 지금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 이런 얘기야. 이게 결과야. 자, 그래서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들에 따르면 this disaster. disaster 뭐예요? 재앙, 그치, 재해. 이런 재해가 was created, caused by. 자, 수동구조에 유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뭐에 의해서? The gas drilling operation. 얘들아, 우리 drill 하는 게 뭐야? 막 드르륵 뚫는 거지. 이게 시추 작업이라고 그래, 시추. 그래서 지금 아마 가스 시추 작업에 의해서 유발됐대.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가 가스 탐사기였잖아. 탐사를 하려면 뭔가 뚫겠지. 그걸 뚫다 보니까 이게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좀 과학자들 말이고. So it is probably continue to affect. 자, affect 동사 아주 중요하죠. affect 뜻이 뭐야? 영향을 끼치다. 자, 우리 요즘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되게 영향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 influential 그러지. 같은 단어가 influence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probably라는 부사가 아마도니까 이거 추측이거든? 그게 아마 계속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대요. The local environment, local이 어디야? 지역에. 예, 국소적인 거거든? 그 지역의 환경에 for many years, 얼마 동안? 수년 동안의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마 답이 표시되어 있니? 한번 같이 해볼게. 1번. 자, 이거 제목 찾는 거지. 제목 1번. 자, using what to prevent volcanic eruptions. prevent 뜻이 뭐냐? 예방하다. 막 다 적어라. 얘들아 이거 나중에 진짜 니네 요게 딱 한 고1 3월 모의고사 그 정도 수준.
어떻게 볼 거야? 가만히 앉아 있다 단어 되는 거 아니까 자꾸 써야지. 막다, 예방하다. 화산 분출을 막기 위해서 진흙 사용하기야? 아, 진흙이 나오는데? 두 번째.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hit Indonesia. 자, 우리 a series of는 그냥 1년에 라는 뜻이야. 쭉 이어지는 1년에 자연재해가 인도네시아에 불어닥쳤다. 자연재해, 자연재해요? 그거 시추작업으로 인공재해인데 틀렸지. 3번. Water volcanic eruption. 진흙 화산 폭발. The unfinished disaster. 끝나지 않은 재앙. 얘겠지, 그치? 한번 볼게. Gas drilling. 자, 이 가스 시추가 함재 인도네시아 인버러먼트. 자, 인도네시아 환경에 해를 끼친다? 아니죠. 그치? 자, 5번. A volcano in Indonesia. 자, 인도네시아의 화산에 erupte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분출했어? 계속해서잖아.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법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자, 108번에는 지금 어법 문제가 다행히 박산에서 두 개를 찾아주는 거죠. 자, 우선 어법만 먼저 보고 갈까. 자, 얘들아, A번을 딱 봤어. 야, 어법을 풀려면 도대체 얘가 나보고 뭐를 구분하라는 건지를 알아야지. 자, 위치랑 웬? 앞에 잠깐 봐. 어, 아, 교재 없어? 자, 얘들아, 위치랑 웬 뭐 찾는 거 할까? 그렇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찾는. 야, 앞에 잠깐 봐. 아까 선생님, 니네 지나가면서 인 플러스 무슨 장소가 나와서 얘들아 이거 여기서 무슨 역할 해? 그랬더니 니네가 부사고요 이랬지. 한번 적어볼게.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면 또 몰라요. 이렇게 쓰면 알아요. 인더룸 해석해봐. 이거 형부터는 없잖아. 방 안에서. 전치사 명사. 오, 얘들아 방 안에서 뭐야? 부사야. 장소 부사. 다시 말해서 전치사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해준다. 부사라는 개념을 알아도 부사가 너무 어려워. 얘들아, 부사라는 개념은 니네가 뭐 LI부터 뭐 slowly, 뭐 우리 뭐 finally 이런 거 부사야? 근데 부사 구가 있어요. 장소 나타내는 말, 시간 나타내는 말, 이유 나타내는 말, 방법 나타내는 거 전부 뭐다? 부사야, 부사. 장소 부사, 시간 부사, 이유 부사, 방법 부사. 알겠지? 전명구라 그래서 이게 부사 역할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얘들아, 문제 안 보고도 푸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라며. 얘 관계대명사잖아. 얘는 시간 나타낸 부사야. 얘는 시간 나타낸. 앞에 on 있으면 얘는 전치사 두 번 들어가는 건데. 얘가 시간 부사네요. 그럼 얘는 부사니까 원래 이 안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 있는데 앞에 전치사가 또 있으면 전전명사예요? 안 되지.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얘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 전치사 명사가 합쳐져야 관계부사가 되니까 부사 왼 앞에 절대로 전치사 있으면 중복되니까 틀리는 거. 알겠지? 그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번은 많이 연습했어. 언어냐 언어링이냐 동사 원형이냐 동명사냐. 앞에 볼까? 있잖아, 동명사지 당연히. 볼 것도 없잖아, 그치? 아, 여기서 누가 그 다 시험 이거 택하는 거였어. 어우야, C번에 좀 전에 선생님 알려준 거 나왔네. 내가 좀 전에 적어줬는데 뭐가 맞아? 얘들아 이렇게 써. refer to A as B. 근데 A가 없네요. 당연히 뭐 수동구조네. 그치? A가 빠져. 여기지. 그치? 답 나왔어 벌써.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우선 간단히 해. 그렇다 내가 이걸 안 해주는 건 아니야. 할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L, dia, du, lo. 뭐냐? 뮤엘토스. 자, 앞에 잠깐 봐. 얘들아, 이름이 어렵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뮤엘토스 S 붙었네. 복수해야지. 말이 돼? 야, 그러면 제임스도 복수니? 제임스인데 S 붙었네. R이야? 아니지? 이거 이름이야, 얘들아. 아, 대문자로 돼 있지. 불어인가 봐요. 뭐 엘디아 드로 무에토는 is a holiday. 아, 휴일입니다. 어느 나라의 라틴 아메리카의 휴일이래요. 아, 이게 남미 얘기인가 봐요. 자, it is a day 나왔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오니치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앞에 day가 얘들아 뭐야? 날이잖아. 선행사가 뭘 나타내? 시간 나타내지. 그럼 when이 올 수 있어. 난 죽어도 when을 쓰려면 얘가 없어야 돼. 알겠어? 얘가 없어야 돼. 이거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또 올려드릴게요.